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스페셜 모델 중에 하나 00L 어스 모델입니다. 지금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모습에서 딱 보실 수 있듯이 상당히 화려하게 이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기타죠. 이 기타는 컨셉 자체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잘 보존해가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가장 먼저 확 들어오게 되는 이 그림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미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상판에는 그림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통기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판은 마호가니의 대체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사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과 측판의 경계 이쪽 앞쪽에만 이제 플레임드 메이플로 이렇게 바인딩이 들어가 있어요. 후판 쪽에는 없습니다. 이 기타에 사용된 모든 목재는 FSC 인증을 받은 그런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FSC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제산림협의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인 이익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 존속 가능한 그런 세 가지를 지켜가면서 이제 목재를 관리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인증을 받은 그런 목재들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에서 또 이 기타에 대해서 표현하기로는 플라스틱 프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보통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기타에도 원래 사용된 소재가 많이 있어요. 바인딩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브리지 핀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새들 너트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인레이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타에는 단 한 군데도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 지판재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브릿지 위에 이 브릿지 핀은 보통 이 기타보다 더 상위 모델의 기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틴에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핀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모델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본 핀으로 뼈 재질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새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도 똑같이 뼈 재질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너트는 44.5mm, 1과 4분의 3인치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판에 이제 인레이가 박혀있죠? 이 인레이도 저렴한 모델들에서는 보통 플라스틱 재료로 그리고 좀 비싼 모델들에서는 자개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이 기타에는 축구판 재질과 같은 사펠 재질의 인레이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이 헤드 앞면에 있는 무늬목도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익숙한 마틴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 튜닝 머신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내부의 기어가 다 드러나 보이는 형태로 이 오픈 기어 튜닝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로버사의 제품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면의 렉도 역시 인증을 거친 시포 마호가니라는 목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호가니 종류도 사이티스라고 하는 뭐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조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이티스라고 하는 조약에 걸려있어서 마호가니들도 사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체목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축구판에 사용하는 사펠이라든가 아프리칸 마호가니 이런 종류의 나무인데 다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시포 마호가니라는 것도 다른 이름으로 유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아프리카 쪽에서 생산되는 마호가니와 아주 비슷한 성질을 그리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목재입니다. 이 넥 뒷면의 쉐입은 요즘에 마틴 기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디파이드 로우오벌, 직역하면 개량된 얇은 타원형 모양 그런 넥 모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이 넥 모양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딱 잡아보면 상당히 얇고 손에 쫙 달라붙는 듯한 그런 아주 편한 느낌을 가진 넥 모양이에요. 이 앞쪽에 44.5mm 너트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면서 지판이 점점 넓어지죠. 이 넓어지는 정도를 이제 테이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표현하는 앞은 넓어졌지만 뒤쪽은 넓어지지 않아서 이 하이 포지션에 왔을 때는 이제 편하게 운치하실 수 있는 그런 테이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라벨들도 이 모델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 보전에 의의를 두고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FSC에 관한 이 라벨도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 모델만의 특별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뭐 모든 날이 지구를 위한 날이다 이런 식의 말이 써 있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00L 바디를 가진 기타예요. 이 모델이 바디는 작지만 상당히 밸런스 좋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작은 바디에 비해서 상당히 꽉 찬 느낌이고, 그리고 마틴에서 000 바디라고 나오는 애들도 그렇고 지금 이 00 바디들도 그렇고 일반 기타보다 이 전체 줄 길이,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전체 줄 길이가 조금 더 짧은 숏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숏 스케일 기타들은 24.9인치로 조금 더 짧은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작은 바디에 비해서 상당히 꽉 찬, 그리고 상당히 저음도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보전의 의미, 이런 의미를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소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보통 기대하시는 마틴 기타의 그 00L 바디에 균형 잡힌 딱 그 소리, 소리만 듣고도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